방금 넣은 건 치즈크림인가요? 치즈크림이랑 뭐 넣었어? 그냥 치즈크림, 그냥 크림치즈. 크림치즈? 식물이다. 역시 우린 금수저가 아니야. 왜냐면 저 껍질에 붙은 것도 다 먹어야 되거든. 그거 금수저도 먹지 않을까? 그런가? 맛있으면은? 그래도 약간 뭔가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. 그건 그렇지. 그다음에 설탕. 가장 중요한 설탕을 넣어야죠. 얼마나 넣어야 돼요? 설탕을 뭐 120g? 120g 설탕, 계란 2개, 버터 다 녹아. 전분이 없지. 우리 전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했지. 버터 녹인 것도 굽고 전분이 없어서 어떡하지? 그럼 전분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? 밀가루 같은 건안 되지. 밀가루도 좀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? 넣을까? 자, 그럼 밀가루는 전분 대신에 밀가루 조금 넣고. 우리도 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거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, 전기 대신에 훌륭한 노동력 있지. 어휴, 잘하네. 쉐이키, 쉐이키. 같이 으깨서 지퍼락에다가 잘 으깨줍니다. 여기 옛날엔 좀 되게 반죽같이 됐었는데? 그때는 아마 내 생각인데 버터를 많이 넣었던 거 아닐까? 근데 나는 물이라는 거 그 위에다가 아까 만든 치즈케이크를 재료를 다 넣어줍니다. 7, 80분간? 170도에서? 오케이. 우와. 끝났나요? 남편이 만들어준 치즈케이크. 이것은 이제 식히러 갑니다. 안 뜨거워. 한 곳에서 시켜주는 치즈케이크.